조이쌤의 공부 톡톡. 이제 단어가 문제죠. 저희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닙니까? 단어. 네. 저희가 단어를 외워요. 단어장이 있어요. 단어장이 있고, 저희가 지금은 리딩책이랑 단어장을 연계시켜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리딩 시작할 때, 리딩책이 다음 학기 3월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같이 연계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단어, 쓰지 않은 단어를 외우기는 안 합니다. 그건 싫어요, 저도. 네. 어떤 학원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싫다고요. 그래서 고1, 고2, 고3 수준의 언어 단어를 외우고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부터 수능 모의고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요즘 뭐 단어 공부가 중요한가요, 선생님? 어차피 뭐 저는 뭐 수능보다 일단은 눈앞에 내신인데 본문 암기, 문법 뭐 이런 거 하면은 어느 학원 설명회 갔더니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딱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딱 2년 전. 현재 양령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입니다. 2024년 거예요. 1번 문제가 단어의 쓰임이 문맥상 어색한 것은이고요. 2번 문제가 단어의 의미가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영어 풀이를 영어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장중학교입니다. 대장중학교 단어 퍼즐 맞추기하고 단어 뜻 맞추기. 백현중학교 영영풀이 옳지 않은 것은 단어죠. 그리고 어휘의 형태가 가장 올바른 것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분당 용인 지역의 중학교와 학원들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 진짜 오래 있었거든요. 2010년에 여기 왔을 때 분당의 문법 문제 수준이 형편없었어요. 진짜 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 저는 대치와 안양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야, 진짜 쉽다 이런 걸 문법 문제라고네. 그래서 저 같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해줬는데 천천히 문법 문제가 어려워지다가 아까 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법상 틀린 것은 이 막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오면은 아무리 쉽게 내도 어렵거든요. 그 문제는 다섯 문제 여섯 문제 푸는 거나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주변 학원들 중에 문법 문제 대비 못 해주는 학원 다 망하고 한번 싹 쓸리고 그 다음에 문법을 막 해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또 뭔가를 어렵게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린트를 주면서 외부 지문을 내줬어요. 근데 외부 지문도 학원들이 못 해주는 학원 다 망하고 외부 지문을 막 해줬더니 이제 학교 입장에서 뭘 하냐. 단어 프린트를 줍니다. 단어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단어 문제를. 지금 이게 최근에 트렌드예요. 용인이고 분당이고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단어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고 놀랍게도 단어 문제 틀려요. 이게 방심하면 딱 틀리기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내신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서 피러닝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을 종이로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청담어학원 어머님들 단어 걱정이 제일 많으시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이거죠. 선생님 우리 애는 단어 공부하라고 하면 단어책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지도 않고 뭐 쓰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깜지 쓰면서 단어장 따로 만들면서 막 쓰면서 단어 공부하면 안 된다 뭐 그러고 하더라고요. 조정식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단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되냐요. 사실은 시험을 봐야 돼요. 단어 시험을 계속 보고 그 단어가 나오는 글을 많이 읽어야 단어가 내 거가 돼요. 근데 애들이 단어 시험 보냐고요. 단어 시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러닝을 준비해 준 거예요. 요게 이제 온라인에서 그 주에 공부할 단어를 미리 학습하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글자로 쓰는 거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님. 글자로 쓰는 게 너무 안 익숙해. 심지어 예전에는 여학생들은 평균적으로 글씨를 잘 썼다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남녀가 없어. 그래서 글자 쓰라고 하면 진짜 못 쓰고 글자 쓴 거를 다시 읽는 거에도 약해요. 자기가 글자를 쓰고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자기가 봐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시 봤는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얘네들이 고딕체가 아닌 글씨를 잘 못 읽어요. 정말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 정말 실험적으로 제가 많은 걸 해봤는데, 고딕체가 아닌 글씨를 정말 못 읽어요. 갑자기 확 느려져. 그래서,
이거 얘네들한테 익숙한 건 뭐냐면 손가락으로 읽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garment 옷 이렇게 읽는 게 얘네들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단어장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90단어를 세트를 1, 2, 3로 바꿔서 손으로 할 수 있게 손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를 해서 단어 시험에 다 통과하고 숙제 다 하고 오면 그걸 이제 처음으로 글자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첫 주는 엉망인데 가면 갈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제가 진짜 많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단어가 저한테도 굉장히 목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학기에 토플 단어장을 썼었는데 애들이 단어 너무 못 외워서 시험지를 인쇄해줬어요. 그런데 이 시험지를 인쇄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잘하는 놈들의 점수가 엄청 높아지고 못하는 놈들의 점수가 엄청 낮아져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주면 잘하는 놈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이 와중에. 그래서 MP3를 줬어요. 야 이거를 줄 테니까 듣고 다녀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잘하는 애들만 듣고 다녀요. 점점 잘하는 애들은 계속 만점이야. 못하는 애들은 계속 10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했다가 제가 한 게 아닌데 그 단어장 회사에서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앱을 받아봐라. 근데 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단어가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레질런스 하면은 딱 누르면은 회복력 있는 탄력 있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하고 다니는 못하는 애도 고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니까 점수 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애들의 단어를 암기하는 방식은 이거인 거죠. 얘네들은 어머님들이 아무리 사실 어머님 말도 잘 안 듣죠. 뭐 써봐라 뭐 발음을 해야 된다 막 해봤자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숙제만 해라 라고 해도 단어가 애지간히 들어갑니다. 저희 단어장이고요. 단어시험지인데 단어시험 이게 영어 쓰고 한글 쓰고 하게 돼 있죠. 저희 이제 피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온라인 학습 툴입니다. 이게 처음에 문법을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수업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머님들 중에 오래 다니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법 수업을 3시간 합니다. 원래는 수요일 토요일에 있는 반은 근데 1시간 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문법 문제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피러닝에 15문제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변형 10문제, 논술형 5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틀리면 저희 연구소의 1타 강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다 보기 전에는 다음 숙제를 할 수 없어요. 네,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문법 교재랑 연계가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당연히 저희 수업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면 여기도 관계대명사 나오게 해놨습니다. 논술형 마찬가지고요. 논술형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넣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변형해서 쓰게 돼 있고 사실 근데 이 지역에 지금 논술형 시험을 내는 학교가 이제 거의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선생님이 서술형 채점할 때마다 아이들이랑 엄청 실랑이 하는 거예요. 이거 A잖아. 선생님이 이해요. 이거를 계속 실랑이 하니까 그냥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마킹만 하게.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더 오픈 성취도 평가를 할 때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 듣기를 한 개, 두 개 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듣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거의 안 틀리거든요. 청담 애들은 하나 틀리면 진짜 많이 틀리는 거. 그래서 이걸 평소에 연습을 시켜야 돼서 이게 피러닝에 들어가 있어요. 온라인 학습에 들어가 있고 열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행평가를 쓰게 돼 있어요. 수행평가 내용을 쓰게 돼 있고 여기 뭐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주어동사를 갖추세요. 투부정사 형사적 용법 쓰세요. 이런 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선생님 저희 아들이요. 프리마스터예요. 글쓰기 당연히 잘 쓰죠. 그런 애들도 요런 형식에 맞춰서 쓰는 건 어려워요. 이게 중학교 수행평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운 문법을 넣어서 써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안 해보면 이걸 안 해보니까 얘가 이제 연습이 부족하니까. 근데 요거를 저희가 매주
숙제로 내주고, 근데 이거는 2주에 한 번입니다. 2주에 한 번이고, 당연히 관계대명사 배운 날은 관계대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배운 날은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이게 왜 2주에 한 번이냐면, 학생이 쓰고 제출을 하면, 주말에 저희가 받아서 첨삭을 하고, 이렇게 바꿔. 라고 해서, 얘가 받아서 바꾸고, 녹음을 하려면 2주가 필요해요. 얘네가 쓰는 시간 한 번, 첨삭한 거 보고 다시 녹음하는 시간 한 번. 이렇게 해서 2주에 하나씩 나갑니다. 6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러닝, 이 온라인 학습은 이제 단어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듣기평가 문제풀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요 학교 기출문제, 서술형 대비 동영상 강의가 수록되어 있는 문법 문제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가르치는 담당 선생님 직접 첨삭해주는 수행평가 쓰기 연습이 가능합니다. Q&A를 받을 건데요. 제가 어머님들 별로 안 계셔가지고 빨리 끝냈어요. 너무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목고랑 중학교,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는 원장님이 다음에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네.